미하일 템세팅 젠팩업 키세팅. 매일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로 계속 돌려서 쓰고 있죠. 마이스터링 22성, 그리고 아잉메헤 임모탈링 세트, 그리고 메헥메헤가에게 베어스 그립, 그리고 아헥아헥메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헥 200에 메헥 100 맥시멈이라고 현재 나와있죠. 성백 6에 40, 요것은 이제 스타포스 해가지고 7성 만들어서 쓰는 것이고, 이것도 스타포스하고 큐브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무교정팬, 그리고 이것도 스타포스하고 큐브를 좀 섞어가지고 완성했고, 요것은 이제 원래 있던 거고, 상의 22억 주고 샀습니다. 22억 주고 샀고, 하의는 직접 했죠. 직접 했고, 신발은 기억이 안 나네. 장갑은 큐브 했고요. 별 올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 견장도 이제 18성짜리 사가지고 큐브하고, 망토 직접 했고요. 그리고 9%짜리의 힘3 보조무기, 그리고 엠블렘 이렇게 되어있고, 패스는 이제 악세서리 공격력 스콜 원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어있고, 기본적으로 유니온 대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스하게 되면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링크, 이게 사냥용 링크 이렇게 쓰고요. 이제 보스 들어가면 이제 경험치 쪽을 빼고 이제 보스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젠팩업은 데들리치 아제, 샤이닝 크로스, 리얼 카드, 소울 어설트, 5차 스킬, 파이널 로드, 이렇게 3중 5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 5개로 15, 15, 15를 만드는 거죠. 그렇고, 이거를 11렙, 6렙 이렇게 해놨습니다. 키세팅, 키세팅은 이런 식으로, 저는 V점프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스 들어가면은 이제 살짝 바뀌죠? 내용 쓰면은 2.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토 스틸 장, 사냥할 때는 오토 스틸 끼죠. 이런 식으로 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냥을 하기 때문에 경험치 올인했고요. 데미지 그대로. 보스 할 때는 초기화 해가지고, 보공, 데미지, 방무 그대로. 이쪽으로 하죠. 다 됐구만. 끝.